대령 숙수입니다. 자, 앞에 검은 봉지 하나 보이시죠? 네, 요거의 정체는 뭘까요?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키친타올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핏물을 빼고 있는 중인데, 자, 이렇게 열면은,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네, 닭목살입니다. 이게 닭목살이에요. 닭목살은 냉동으로 들어오고요. 한 팩에 한 1kg 정도 식해서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사이면 닭목살의 특수 부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닭목살은 냉동 상태에서 해동을 시키면 이게 핏물이 너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지금 쟁반에다가 키친타올이나 미트페이퍼가 있으신 분들은 더 좋고요. 먼저 키친타올을 한 장 깔고 그 위에다가 닭목살을 놓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또 키친타올을 한 장 깔고 그리고 비닐로 아주 밀봉을 해놓고 냉장고에 넣으면 이렇게 겉에 핏물은 싹 닦여 나가죠. 이제 고기는요, 물에 닿다 하면 사실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핏물을 뺀다든가, 뭐 구이용인데 핏물을 뺀다든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키친타올이나 미트페이퍼 이런 걸로 갖다 아니면 깨끗한 네, 수건이나 이런 걸로 핏물을 제거해서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늘은 목살 테리야끼 소스입니다. 오늘 닭목살은요 300g 정도로 사용할 거예요. 두 분이서 충분하게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미향을 넣어서 조물조물 좀 해주세요. 닭목살 같은 경우는 핏물이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피 비린내가, 잡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으로 이렇게 잘 버무려서 30분 정도만 이렇게 재워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들어갈 야채들부터 손질을 할게요. 자, 마늘은 이렇게 편으로 좀 썰어주세요. 자, 렌즈 위에 웍을 준비해 주시고 여기 식용유 넣어 주시고 아까 썰어 놓은 마늘하고 대파, 예, 파를 먼저 넣어서 향만 살짝 올릴게요. 자, 마늘 대파 향이 살짝 올라오면 여기에 아까 재워 두었던 고기 목살을 넣어서 완전하게 익혀 줍니다. 그리고 불은 중불로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맛을 내고 싶은 분들은 이 이제 토치를 펴서 이렇게 토치로 지져주면서 볶아주시면 돼요. 네, 볶을 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발효하면서 볶아주시면 돼요. 야채가 들어가면 센 불로 해주셔야지 야채 수분이 많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 정도 야채는 약간 아삭거릴 정도까지만 익혀주시고 이제 수제 데리야끼 소스 또 간을 맞추시면 돼요. 아, 이거 런탄불 향이 나는데요. 오늘은 또 포식하겠습니다. 자, 소스 들어갈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소스가 조금 짭짤하고 달짝지근합니다.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잘 조절해서 조금 싱겁다 하면 조금 소스를 더 넣어주시고 또 조금 짜면 야채도 조금 더 넣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요 레시피대로 지금 중량을 넣었잖아요. 그거대로만 그대로 넣어주세요 우선. 그리고 나서 조절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리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우동. 우동 사리가 들어가면 기가 막힙니다. 볶음 우동처럼 되는 거죠, 이제.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통깨로 마무리. 지금 불 꺼주시고 접시에다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